와, 잠깐만. 왜 우리 그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향만 맡는 것만으로도 괜히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 같고. 맞아. 괜히 그냥 내 머리끝까지 세포가 살아있는 느낌? 이래서 레몬으로 평상시에 관리하는구나. 레몬 습관 하는구나. 자, 근데 그 레몬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건데, 풍미가, 요거는 감히 말씀드릴게요. 정말 진하다. 이래서 레몬 한 포가, 레몬 한 개가 한 포에 다 들어가 있구나. 맞아요. 저희가요, 드시면 간편하게. 이게 지금 약한 350ml, 400ml 정도 제가 물을 따라놨거든요. 자, 근데 요거를 이렇게나 쉽고 간편하게. 그리고 저는 원래 신 거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저는 한 400ml 기준으로 한포 정도 넣어서 먹는데,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, 1리터나 1.5리터에 한 포부터 시작해 보시고, 이미 입에 익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점점 더 진하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이왕이면 좀 따져보셨던 거. 자, 함유율이라던가, 내용량이라던가, 이런 고순도라던가. 자, 이런 것들 보시면 전부 다 메가라고 설명 도와드릴게요. 메가 리포존 글루타치온 필름이죠. 자, 근데 리포존이란 단어에 또 집중하시는 분들. 우리 글루타치온은 리포존은 따져봐야 된다더라. 이 맞아요.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조금 더 흡수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리포존 공법으로 만들었고요. 자, 그리고 아까 보셨죠? 이렇게 구강에 착 붙여가지고 간편하게 흡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리포존 플러스 필름,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에 주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간편해요. 네. 간편해서 이거 갑자기 제가 창희 오빠한테 하나 양보할게요. 요즘에 좀 아하. 관리 좀 해야겠더라. 저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장모님, 장인님 인사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. 자, 요렇게, 요거를 그냥 쉽게 딱 떼가지고요. 제 그냥 입천장에다가. 어디에 한다? 천장에다가 붙이면 끝. 자, 완전 그냥 착 밀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 필요 이렇게 없어요. 말하면서도 자, 물도 필요 없고요. 자, 그리고 요거를 기분 좋게 달달달달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상큼한 맛이 좀더 강하거든요. 기분 좋게 상큼하게 내 몸에 좀 흡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요.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만나보기 힘들었던 리포존 글루타치온 필름을 쉽고 간편하게 생활화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맞아. 근데